김승현 회장은 지난 3월 일본의 동북부 대지진 때 지진 구호 물품을 전달해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로부터 편지를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해받은 바 있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지난 18일 현재 한중일 협력사무국 출범기념국제학술대회 참가차 한국을 방문 중인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를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상호 주요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승현 회장은 어제 오전 장교동 본사 접견실에서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의 방문을 받고 동북아 지역 시대에서의 한일 경제 협력의 중요성, 특히 한일 민간 외교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인 민간 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민간 차원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3월에 일본 동북부 대지진 복구 현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일본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지진으로 인한 어려움을 털고 일어나기를 기원했습니다. 한편 김승현 회장은 지난 14일 세계 지식 포럼 참석차 방한한 스트로브 텔벗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소장을 만나 환담을 나누었으며 17일에는 에드윈 퓰러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는 등 지속적인 민간 외교 행보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HBC 뉴스 김나영입니다.